안녕하세요. 사냥꾼 나라입니다. 이렇게 소나무 옆에 청미래 동굴처럼 이렇게 닮았습니다. 잎의 모습이고 요 줄기의 모습이고, 그런데 이렇게 열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납니다. 딱딱합니다. 지금은 푸른데 익으면 아주 까맣습니다. 줄기의 모습이고, 잎 끝을 보면은 이렇게 청미래 덩굴처럼 생겼는데, 즉 이것은 청미래 덩굴과에 속하는 선밀나물입니다. 선밀나물은 이렇게 서서 곱게 자라는 밀나물이라는 뜻이고, 여 끝에가 덩굴 손이 있는 것은 밀나물, 이것처럼 끝에 덩굴 손이 없는 것은 선밀나물, 그렇게 구별합니다. 그런데 이 선밀나물은 열매도 참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.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, 특히 뿌리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는 우미채라고 해서 이 뿌리를 채취해 말려가지고 1회 2 내지 5g씩 달여서 복용을 하고, 관절이나 허리, 요통, 설사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청미래 덩굴이나 이 밀나물은 옆끝에가 덩굴 손이 있어서 다른 나무를 타고 자라죠. 근데 이것은 옆끝에가 덩굴 손이 없습니다. 해서 그냥 곧게 서서 자라는 밀나물이라 해서 그냥 선밀나물이라고 부릅니다. 즉 밀나물은 끝에 덩굴 손이 있다, 옆끝에 덩굴 손이 없는 것은 선밀나물, 그렇게 쉽게 구별합니다. 열매도 이건 아주 까맣게 익습니다. 또 이 선밀나물, 이 뿌리는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. 관절에 특히 좋습니다. 선밀나물이었습니다.